그동안에 우리 일자리 정책은 나름대로는 뭐 잘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젊은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층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이나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우리 제주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숙고에서 그 마련한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 기업 채용형 남정 커리어 디자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좀 해주고 있으면서 같이 이제 여러 관계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관계 기관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조금씩 힘을 합치니까 상당히 좋은 이런 그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저희 JDC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국가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저희 저 자체 또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한 이런 그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너무 그 뜻깊고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 JDC도 열심히 도와서 이런 부분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저희도 남정도 동참을 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데 더욱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준비된 협약서에 참석기관 대표님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